오케이. 박시우 학생 학습 녹화입니다. 똑띠가 뭐냐고? 똑똑하게, 정확하게. 여봐. 자, 단어 시험은 단어라고 돼 있죠. 단어 테스트 점수는 90점 이상이 나와야지 선생님 숙제한 거로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아니, 일단 앉으시고요. 설명합니다. 이제 다른 거다 잘했고요. 근데 지금 뭘안 했어? 매칭 안 했네. 단어는 매칭하시고요. 문장이라고 써 있는 건 스크램블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지금 1대1 수업 끝나고 나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우가 쓰기가 잘안 되네요. 잠깐만요. 애좀 치우고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day죠. Day. Day. 계속.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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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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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더. Mother. Mother. Handsome. 잠깐만요. 네. 지금 채점하고 있어요. 네. Handsome. Handsome. 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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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my, my. Strong, strong, strong. Strong. We. Pretty. Pretty. 좀 이따 얘기해 줘야겠다. Pretty. Pretty. Cute, cute, cute. Sister? 이게 계속 틀리네. T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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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안 봐요? 야구 안 좋아해? LG 트윈스라는 야구단이 있는데 못 들어봤어요? 네. 아, 그렇군요. LG는 들어봤어요. LG는 들어봤는데 LG 트윈스는 모른다. 알겠습니다. Twin. Fa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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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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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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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시우가 뭘 물어봤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단어는 종류가 있어요. 앞으로도 선생님이 계속 얘기할 거지만 사람이 한번 들어서 모르죠. 단어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먼저 하다시가 있습니다. 하다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오케이. 그렇죠. 원래는 동사라고 선생님들이 말하는데요. 선생님은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말 좋아해요. 자, 그래서 하다시는 먹다, 뭐 가다, 놀다, 울다, 웃다, eat, go, play, cry, laugh 이런 말들을 보고 하다시라 합니다. 네. 하다시 속엔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하다란 뜻을 가진 두가 숨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 종류는 이름씨가 있어요. 이름씨. 이름씨는 말 그대로 어떤 것입니다. 어떤 것들. 어떤 것. 책상, 연필, 공책, 바람, 공기, 시후, 구미, 대구, 사랑, 슬픔.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들을 이름씨라고 하고요. 학교 선생님들은 명사라고 하세요. 한자로 이름명자라는 게 있어요. 이름명자. 그래서 이름, 이름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에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게 붙인 이름. 영어의 이름씨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문장 속에서 여러 세 형태. 예를 들어서 father 셀 수 있죠. 한 명, 두 명. 그래서 아버지들 할 때는 여기 이렇게 s를 붙여서 fathers, 아버지들 이렇게 써요. 뭐 한 명이 있으면 a father 이렇게 쓰고요. a가 하나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됐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 종류가 이름씨. 그 다음 세 번째 종류. 세 번째 종류는 어떤 씨입니다. 어떤 씨. 어떠하다 말고요. 그건 하다시 돼버린 거고. 오, 잘, 좀 이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어떠하다가 되면 어떤 씨가 하다시 된 거예요. 자, 방금 우리가 본 거 중에 예쁜이란 말이 시우가 물어보게 해서 선생님이 예쁜하고 예쁘다하고 같아요? 자, 예쁜하고 예쁘다는 예쁜은 어떤 씨입니다. 어떤 사람? 예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예쁘다는 어떤 씨가 무슨 씨로 바뀐 거냐 하면 예쁘다라며. 예쁘다 하고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다 씨는 마침표 찍을 수 있는 애들이야. 자, 그러면 어떤 씨,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어떤 씨가 하다 씨 될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어떤 방법이 있느냐? 자, she is pretty. 자, 이게 바로 그녀는 예쁘다 라는 뜻이야. 그녀는 예쁜이 아니고 예쁜이란 말이 얘 때문에 예쁘다가 됐어요. 이렇게 합쳐져서. 얘를 보고 시우가 학교에서도 배웠을 텐데 얘를 보고 뭐라고 배웠어요? 이런 거 못 들어봤어요? M, is, are 이런 거 봤어요? 얘들을 보고 be 동사라 해요. 자, 전부 다 원래 모습이 B였기 때문에 얘들을 보고 원래는 B였는데 I랑 같이 쓰려다 보니까 I, B가 아니고 I, M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B였는데 He나 She나 It하고 같이 쓰려고 Is로 바뀐 거예요. He is, She is, It is 이런 거 본 적 있죠. 그 다음에 R도 마찬가지 원래는 B였는데 You라든지 You are 이런 거 본 적 있죠. We are, They are, you나 we, they, 너, 우리들, 그들 같이 쓰려고 are로 바뀐 거예요. 자, 얘들은 be 동사는 am, is, are로 세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지만 뜻은 두 가지. 뭐뭐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으로 들어본 적 있죠? 자, 이 이다 라는 뜻으로 쓰일 때, 자, 이거 지금 여기 써놓은 거 이거 있죠? She is pretty. 이걸 보고 be 동사 뒤에 어떤 씨, 어떤 씨 앞에 be 동사라 그래. 그러면 pretty는 예쁜인데 어떤 씨죠? 어떤 씨 앞에 be 동사 있으면 이렇게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되면서 예쁘다가 되면서 무슨 씨로 바뀌었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pretty를 예쁘다라고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안 돼. 예쁜이야. 어떤 씨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것들 몇 가지 살펴보면 my는 어떤 씨야. 왜냐하면 my book은 뭐야? 나의 책. 어떤 책? 어떤 책? 나의 책. 어떤 책이라고? 나의 책이라고. 이거 어떤 씨죠? my house은 뭐예요? my house. My family 하면 나의 가족들. 오케이. 자, 여기에 어떤 씨 앞에 계속해서 뭐가 보입니까? 무슨 씨가 보입니까? Family, book, house 전부 다 무슨 씨? 어떤 씨? 전부 다 이름 씨죠. 책이라는 것, 집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것. 어떤 것은 이름 씨라 그랬어요. 어떤 씨는 이름 씨를 꾸며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father는 무슨 씨일까요? 이름씨죠. 어떤 사람에게 father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널 낳아준 사람한테 뭐라고? fath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he는 무슨 씨일까요? 이름씨죠. 어떤 남자를 he라고 하잖아요. 네.
계속해서 선생님이 어떤 것이 이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strong 뜻이 이런 뜻이야. 그럼 무슨 시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시야? 그럼 여기에다가 be 동사를 이렇게 넣으면 he is strong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래. 무슨 시 됐어요? 강하니 얘랑 합치니까 연합하니까 강하다 됐죠. 하다시 됐죠. 어떤 시 앞에 be 동사는 하다시 만듭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man이 남자란 뜻이야. 무슨 시일까? 그렇죠. mother 어머니란 뜻으로 쓰일 때는 무슨 시? 보살피다로 쓰일 땐?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가 이름시로 쓰일 수도 있고 하다시로 쓰일 수도 있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어떤 선생님 뭐 제가 읽고 있었는데 mother가 나왔어요. 그럼 이게 어머니란 뜻일까요? 보살피다란 뜻일까요? 둘다 똑같지 않죠. 문장 속에 들어가면 둘 중에 하나의 뜻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거 그러면 my father 하면 나의 어머니예요? 그렇죠. My 아버지죠. My mother 하면 나의 어머니고요. 어떤 어머니? 나의 어머니. Strong mother 하면. Strong mother 하면. 그럼 어떤 어머니? Strong은 어떤 시고, mother는 이름 시고. My mother is strong 하면. 또 하다시 됐고요. 됐습니까? 쉽죠? Pretty가 이런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고 요런 뜻으로 쓰이면 이런 걸 보고는 어찌시라고 합니다. 어찌시. 어찌시라는 종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꽤 pretty cold 하면 cold의 뜻은 알죠? cold가 무슨 뜻이에요? 추운, 차가운이라는 뜻이에요. 몰랐어요? pretty cold는 무슨 뜻일까? 아니죠. 하다시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추운이라 그랬어. 추운. 무슨 시야? 추운, 차가운. 어떤 날씨? 어떤 날씨? 어떤 날씨? 어떤 시 앞에 어찌시 오니까 뭘 만들고 있냐? 어찌 어떤 만드네. 어찌 어떤 날씨? 상당히 추운 날씨. 그러니까 프리티가 이것도 프리티도 두 가지 뜻이 있대. 그러면 이 뜻일지 이 뜻일지는 다른 단어랑 붙어 있으면 결정이 되는 거야. 프리티 콜드가 예쁜 추운이겠어? 상당히 추운이겠어? 상당히 추운이겠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워먼이 여자란 뜻이래. 그럼 무슨 시일까? 그 다음에 시스터가 자매 여자 형제래. 데이는 그들이란 뜻이래. 그것들 무슨 시일까? 이름 시죠. 오우. 시 하나 가르쳐주니까 하나를 안 해. 큐트 귀여운이래.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죠? 어떤 아기? 어떤 아기? 오케이. 트윈이 쌍둥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일까요? 이름 시죠. 동시에 태어난 두 명의 사람에게 뭐라고 이름 붙였어? 쌍둥이, 쟤들 쌍둥이다라고 부르잖아. 자, 이름 씨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핸섬이 잘생긴이래. 그럼 무슨 씨일까요? 그렇죠. 어떤 사람, 잘생긴 사람. 위, 우리는 우리가란 뜻이래. 무슨 씨일까요? 이름 씨죠. 패밀리가 가족이란 뜻일 때 무슨 씨일까요? 이름 씨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선생님이 채점했는데 아직 시우가 쓰기 실력이 쓰기 연습 해봤어? 집에 연습장이나 종합장에. 오케이. 틀린 게 많아. 이 틀린 것들 다섯 번 쓰기 해서 선생님한테 톡으로 보내줄 줄 알죠? 오케이. 지호야. 네? 잠깐만, 선생님 지금 수업 하나 처리해야 될게 있어.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케이. 시우 이제 첫 번째 수업했어. 시호야. 네? 시후야. 첫 번째 수업했어. 다.